정은영의 러브스페이스 101호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오시죠. 예, 오늘은 전 스텝이 영어 되는 거지? 아니야. 한국말 다들 되는 거지? 오늘 출연자. 이러면서 확인을 했어요. 예, 제가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아, 캐나다에서 오신 캘럽 그리고 미국에서 오셨다 그러네요. 아, 오라이언 두 분 자기 소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라이언 먼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OTL 밴드의 한국말로 랩하는 오라이언입니다. 미국 네. 사람인데 한국에 온 지 6년 됐습니다. 네. 네. 힙합과 레게를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은 트로트도 관심이 좀 있어요. 트로트도 좋아하세요? 네. 네.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평소에는 가르치시고 지금 밴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OTL 밴드가 어떤 그 아는 분들 이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밴드인가요? 네, 그냥 약간 뭐 취미로 하는 건데 아. 우리 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요. 네. 예, 아 저는 예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음흠. 다른 친구들은 학생들이고 뭐 예.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OTL은 플레임이 어떻게 되나요? 이니셜 OTL 밴드? 네. OTL? 네. 아, 우리 뭐 우리 아니 뭐 스테이지 네임 있는데 저는 네. 오 오라이언이니까 아, 오라이언의 오 예 아 예 별명 다 있는데 아 그 이름 혹은 뭐 닉네임의 첫 글자를 따서 OTL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 표시 OTL이라는 표시 있잖아요. 네. 뭐 힘든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OTL 밴드로 네. 밴드 멤버들하고 녹음도 하고 작사도 하고 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각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주말에는 모여서 예, 음악 활동을 하는 예, OTL 밴드에서 랩을 그것도 한국말로 랩하는 오라이언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한국말이 좀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방송 출연까지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캐나다에서 오셨다 그러네요. 예, 캘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캘럽입니다. 네. 저는 캐나다 사람. 한국에서 7년 정도 살았습니다. 아, 7년. 근데 6년 되신 우리 오라이언보다 한국말이 더 서투신 것 네. 같은데요. 네. 지금 잠깐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예, 오라이언은 뭐 초등학교에서 지금 영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캘럽 맥가이버예요. 예, 예. 캘럽 맥가이버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예. LG 화학에서 English 아. teacher 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WL City Homeschool 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맥가이버는 한국말이 좀 어렵다라고 고민거리, 요즘 고민거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예, 오라이언은 어떤, 뭐,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요? 아, 고민거리가 뭐라면 네. 우리 밴드 멤버들이 다 다른 데에서 사니까 네. 모이기가 좀 힘듭니다. 아, 근데 지금 캘럽은 청주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오라이언도 청주에 계시는 줄 알았더니 다른 데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사는데 네. 아, 또 다른 멤버들이 있는데 네. 오늘 못 왔어요. 칼로이라는 멤버 있는데 얘는 수원에서 살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각자 흩어져서 사는데 주말에 음악 좋아서 같이 모여가지고 밴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노래 두 곡이나 들려주신다 그러셔갖고 노래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노래 먼저 전해주실까요? 청주 사랑이라는 노래. 청주 사람? 사랑. 청주 사랑? 네, 예. Love. 그러면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창작곡이라는 거예요, 이 곡이? 예, 작곡기는 케이럽이 다 했는데 네. 대부분 뭐 가수가 대부분 다 한국말로 나오니까 네. 제가 작사 많이 했는데 케이럽도 케이럽도 예. 뭐 작사 많이 했어요. 아. 영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청주 사랑이라는 곡을 예, 작사 작곡해서 지금 두 분이서 불러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주를 주시면 되겠어요. 예. 네, 일어나셨어요, 지금. 오케이. 리듬을 타야 되기 때문에. 예. 청주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저도 일어나요.
목소리하고 청주. 와. 이 자유로운 분위기 저는 정말 아, 작사 작곡? 그러면 이 밴드의 기타 뭐 이런 세션은 그러면 다 누가 한 거예요? 아, 갤럽? 아, 갤럽이 예. 예, 기타 치고 아, 키보드도 치고 그리고 다른 멤버 칼로가 예. 아, 드럼 치는 거예요. 하고. 예. 그래서 녹음은 어디서 하셨어요? 네. 아. 저 친구의 집에서 갤럽의 집에서 했어요. 아우, 하우스 뮤직인데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 가사에서도 한효주 청주 사람 반기문 거의 청주 사람. 네. 아, 정말 이 작사 아,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제2의 고향이라는 아까 그 내용이 아, 가사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두 분 고향은 어디예요? 아, 예. 고향 얘기 좀 잠깐 해봐주세요. 청주가 제2의 고향이지만 그래도 가족들도 그렇고 뭐 굉장히 궁금할 텐데 예. 우리 오라이언 네. 아, 제 고향은 로스앤젤레스예요. 아, 예, 모든 가족 거기서 네. 예, 살아요. 아 그래요.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뭐 괜찮아요. 오라이언은 청주 뭐 한국에 완전히 그 지금 네. 예, 뭐 그냥 예, 그 흡수 확 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캘럽도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네. 보고 네?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영어를 해야 될지 지금 한국말을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오늘 오라이언 안 왔으면 방송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자 오라이언 마지막으로 네. 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네네. 우리 밴드 멤버들이 다 한국으로 처음에 왔을 때 네. 청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청주 사랑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유튜브로 OTL 밴드라고 검색하면 아, 나와요. 네, 아, 멜롱의 뮤직비디오 멜롱 뭐 이따가 나올 노래 조금 전에 들려주신 곡은 청주 사랑이라는 곡인데 한 곡 더 전해주실 건데 그 곡 제목이 메롱이에요. 아, 예.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네. 예, 근데 이 곡 청주 사랑 뮤직비디오도 꼭 나올 테니까 많이 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캘럽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우리 한국에서 조금 전에도 언급해줬던 OTL 이 외국인 밴드를 굉장히 예,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예, 그런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신청곡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 밴폴즈 어, 그리고 비틀즈, 프랭크 시나트라 예,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예. 오늘 신청곡은 어떤 거 전해드릴까요? 네. 아, 저는 예. 좋아하는 노래가 네. 항상 바꿔요. 네네.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가수 비틀즈, 프랭크 시나트라, 밴폴즈 네. 밴폴즈의 Army 노래 신청합니다. 아, Army라는 곡을. 네. 네. 지금 원고 읽으셨어요. 캘럽 그리고 오라이언 오늘 그 노래를 통해서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청주를 사랑하지만 두 분 뭐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예, 한국 사랑 예, 서울에서 오신 특히 오라이언에게 더 큰 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네. 메롱이라는 곡 정말 궁금해요. 아니 근데 앞으로 뮤직비디오는 누구랑 찍을 거예요? 친구들끼리 같이 찍을 거예요? 궁금해요. 아 메롱 뮤직비디오 벌써 찍었는데요. 네. 아, 아는 사람 18 Puppies 아 18 Puppies 예, 네. 이라는 예, 멤버들이 네. 다 찍어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되게 예, 되게 뭐 멋있게 해줬어요. 그래요. 앞으로 검색을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티엘 밴드 메롱이라는 곡을 한 곡 더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두 분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아주 멋진 자리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특히 헬럽 굉장히 애썼어요. 네, 한국어로 방송을 하려고 예,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롱이라는 곡 박수로 창해 듣겠습니다. 네.